사람들이 그 마음을 있는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. 다들 농사를 좀 관심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다 불안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 하기는 더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. 관심 있는 사람. 농사를 연습을 한 거죠. 그래갖고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땅을 구하고 이렇게 구했죠. 1년간 우리는 연습을 해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해보자. 이렇게 해서 기능 계획서를 다 만들었을 때 1등을 받았어요. 다양한 직종 사람들이 모였어요. 농사에 알 수,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땅을 구하고 개인별로 이제 땅을 분할을 했습니다. 개인별로 다섯 등을 나누고 일부 나가서 이제 개인작물, 공동작물을 나눴어요.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. 1년 졌는데 뭐 몇 평이세요? 여기가 한 800평 됐는데요. 저 도로가 생각나는 거 나가고 한 700평 돼요.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타라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다 남겨줍니다. 다 남겨줍니다. 맞아. 누가 사 먹겠습니까, 이거? 근데 우리가 와도 좋은데, 팔로워는 없으니까, 막상 그 하더라고요. 팔라 그러니까, 자신감이 없더라고요.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.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 현직에 계세요. 농사는 같이 짓기로 해놓고, 다 현직인 거예요. 저 혼자만 제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왔습니다. 나하고 일하고 뭐 하는데, 다른 사람들은 주말반, 주말 비동장이나 마찬가지죠. 그래서, 어쩔 수 없이 뭐 아직 현직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고.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, 다 뿌려주고 나니까 남는 것도 없고, 종잣값만 들어가고 마이너스 좀, 여기 임대료도 그 평당 2,000원씩 줘요. 이게 그 농막도 이것도 그 저제 있던 거 저희가 100만 원에 사고, 수도시설, 전기시설 사가니까 개인당 출자금을 100만 원씩 냈습니다. 그래서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? 임대료 주고 전기시설, 물시설 대충하고 나니까 한 300만 원 들어가요. 싸게 들어가는 거죠. 기본 돼 있는 거니까 새로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희는 돈은 최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 연습이니까 해보자. 앞으로 계획은 뭐 시설로 나가든지 개인 기초를 하든지 그런 건 아주 판단이고 작물 연습을 해보자.